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잠이 깨서 비닐하우스에 나가보던 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러 나왔는데 뭐? 공사장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먹 다짐이 오갔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 사람 머리를 벽에다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요? 네. 여자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얼굴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기는 고혈안 씨입니다. 이상임. 아까 목격자 말이야. 진술 시작할 때 말한 거. 뭐가? 사학재단 입시 비리. 그 대형고등학교잖아. 각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목격자로 나온 사람 말입니다. 예전에 혜란 선배가 다뤘던 사학재단 입시 비리. 그 대형고등학교 교장이라고요. 너 일단 입 다물어. 예?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알았지? 고혈안 씨는 일관되게 케빈 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변함 없으십니까? 네. 지난번 압수수색 당시 편집실에서 수거한 압수물품입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 영상은 케빈 니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즉 피고인 고혜란과 만난 직후에 광고 촬영장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피해자의 아내 서은주 씨에 따르면 피고인 고혜란과 케빈 니는 10년 전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죠. 대답하세요. 사실혼 관계 맞죠? 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정합니다. 잠깐 알았던 사이는 맞습니다. 뉴스9으로 제외 후 다시 둘만의 미래가 시작된 거군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필 그때 청와대에서 대변인 자리를 제의받았고요.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제의받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케빈니와의 관계를 서둘러 정리하고 싶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케빈니가 응하지 않았군요. 혹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이 있습니다. 검사는 실제로 일하지도 않았던 상황들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고인 고혜란은 앵커로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 10년 전 동거했던 친구의 남편 케빈이를 불러낼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다시 깊어진 두 사람의 미래는 태국 촬영을 함께 가면서 정점을 찍게 됐고 그 뒤로 청와대 대변인 제의가 들어오면서 급격히 식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정황들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거겠죠, 강태욱 변호사님. 변호사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기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기분으로 어디 변호나 제대로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재판 준비로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앉으시죠. 뭐 마실 거라도 좀 드릴까요? 실종 사건 때문에 잠시 들른 겁니다. 실종 사건이요? 백동현 아시죠? 케빈님 매니저였던. 그 사람이 실종됐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백동현 핸드폰 발신이 끊긴 곳이 청파동인데 하필 강태욱 변호사님이 이쪽에 계셨어요. 그렇습니까?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내가 왜 그걸 기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사람을 좀 묻겠습니다. 하명우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답변에 빈틈이 없으시군요. 있는 사실대로 답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시거나 목격자 진술 때문에 케빈이 차량 사고 현장 탐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던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는 걸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잠시 사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목격한 사건 현장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어디쯤에서 싸운 겁니까? 저 안쪽으로 철제 기둥이 있는 어디쯤 될 겁니다. 고혜란이 타고 있었던 차량은 어디쯤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게다가 눈도 내리고 있었고 잘 안 보여서. 살해 장면도 정확히 목격하셨고 고혜란의 얼굴까지 정확히 목격하신 분이 내리는 눈 때문에 차량의 위치가 잘 안 보이셨다고요?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원래 상황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재편집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증인신문에 주의하세요. 다음 사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어딘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현장과 동일한 그 공사장입니다. 목격자께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바로 그 시각에 찍은 사진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그 두 남자는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철제 기둥이 있는 그 즈음에. 철제 기둥이 보이십니까? 사진상으로는 안 보여도 틀림없이 육안으로는. 아니요, 목격자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까?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배운 고등학교 교장직에서 은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운 고등학교라면 언젠가 고혜란 앵커가 진행하던 뉴스9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사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맞습니까? 그건 음모였어요.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몇몇 선생들과 짜고 날 모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혜란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까? 사소한 실수를 비리로 부풀려 날 쫓아난 건 고혜란이 먼저였어요. 저 여자가 먼저 거짓말로 뉴스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고혜란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까? 재판장님, 여기서 재정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고혜란 앵커와 목격자의 관계를 증언해 줄 분이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JBC 보도국장 장규석 씨를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강해건설 입찰 비리 보도가 나가고 2시간 만에 고혜란 앵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한 정대환 의원의 성추문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비상식적으로 재판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고혜란 앵커가 보도한 뉴스와 관련 인물입니다. 긴급 체포, 앞당겨진 재판, 그리고 목격자의 등장.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메이드된 거라면,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들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언론 죽이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도국은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너는 두 달도 더 된 일을 아 그렇게 오래된 일이고 기억이 나나 참나. 근데 형님, 응? 최기사 그 양반 그때 무렵에 눈길에 외지인 하나 태웠다고 하지 않았나? 눈길에 외지인을요? 네. 아 그날 있잖아, 새벽에 엉뚱한 데 가져간 사람 하나 있었다고. 그랬나? 어. 최기사가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게 언제인지 확인했어?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암튼 눈이 많이 왔었답니다. 내가 이 구역에서 운전만 15년인데 그 새벽에 거기를 가자고 하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기억하지? 인상적이는 기억한대. 일반 회사원 같지는 않았는데 꽤 단정하고 옷도 비싸 보였고. 그밖에 다른 건 아무거나 뭐 기억나는 거 없대? 글쎄요. 벌써
두 달도 넘은 일이라서. 변호인, 최후 변론 시작하세요.